긴 여름방학을 마무리하며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주신 선물의 시간을 누리려니 오래전 가족여행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안타까이 다섯 가족이 3개국으로 흩어져 간절한 시간을 살아내던 때, 007 작전을 세우듯 겨우 시간을 맞추어 엄마가 살고 있던 필리핀의 한 섬으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어찌 뭉친 가족여행인데 속상하게도 거센 비바람 탓에 섬 안의 모든 놀이가 취소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안타까운 마음에 징징대는 엄마를 보고 있던 7살 난 막내 아들이 손을 들고 선포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는 멈춰라. 발음도 연글지 않았던 어린아들,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후 거짓말처럼 비는 멈추기 시작했고, 비가 멈추자 다시 모든 놀이들이 오픈되면서 신나게 바다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보이신 약속의 권능의 이름, 은혜의 진한 감동으로 남았던 추억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이유가 이해되어집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의심 없이 순전하고 깨끗한 영혼의 입술을 기뻐하심이었겠지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에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심이라 말씀하신 분, 순전한 믿음의 능력은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천진한 아들을 통해 보고 배우며 우리 집 연약한 손가락에게 세우신 권능의 은총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일상입니다. 자녀들 속에 나타내신 주의 얼굴, 이 아름다운 능력의 이름이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아마도 부모라는 사명 때문이겠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1절에서 4절.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